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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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일단 물약을 하나도 안 썼어요. 그러면은 손해는 없다는 얘기예요. 네. 아니요, 페링 같은 거 안 써도 돼요. 네. 힘으로 찍어 눌러버리겠습니다. 페링 같은 잔기 쓸 필요 없습니다. 힘으로 찍어 눌러드릴게요. 페링 같은 거 필요 없죠? 그냥 죽여버릴 수 있죠? 물약을 안 썼기 때문에 피해는 0이에요. 여기 바로 앞에거든요? 하죠? 이거 크고 굵직한 성범에 한번 찔리면 답도 없대니까 그냥. 아! 아! 아, 크고 굵직한 성범에 걸리면은 그냥 그냥 뿅 가버리죠. 그냥 주님 곁으로 그냥 가버리죠. 이것이 바로 성검 파워. 페링 따위 하찮은 것일 뿐이다. 신의 이름으로 다 죽여버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올라가자. 보스야 누구다? 오이 오이 맞을까요? 일단 한 마리씩 유인을 합시다. 쟤네들 같은 경우는 한 마리씩 유인을 하자. 여기 떨어지면 죽나요? 떨어지면 대부분 죽는다고요? 이런게 바로 마이크로 컨트롤. 네, 이것이 바로 미세 컨트롤. 신의 야프자 야프자 전속의 사연. 왓데. 야 잠깐만, 저거 네 마리 나오는 건 아니잖아. 야 진짜 치사하게. 야 어떻게 네 마리가 저렇게 한꺼번에 나오냐?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야남 스타일들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이거.
야남 스타일. 아, 총이요? 총 쓸 필요가 없어요. 총 물론 쓰면 좋기는 해요. 물론 네, 쓰면 좋은데 이 성검 얻기 전까지만 썼었어요. 성검 얻기 전에는 패링으로 갔다가 적들 다 잡았었는데 성검을 끼고 나니까 패링을 쓸 필요가 없더라고요. 이거 뭐야? 저기야? 아씨 안녕하세요. 아씨 뭐하고 계세요? 아 무서우니까 건드리지 말자. 정면에 엘리베이터 쇼컷? 어? 소원지 및 수납 상한 초과로 2호 셰프카의 수혈액을 입수할 수 없대요.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러면은? 2호 셰프카의 수혈액? 뭐 감각에 작용하여 HP를 더 많이 회복한다. 여기다 아 그래요? 움직이지 않을 때 눈치채기 어렵게 하느냐. 일시적으로 비중을 높여서 공격을 쉽게 튕기도록 한다. 던지면 폭발하는 화염병. 이런 거 하나도 안 썼네. 나 지금까지 이런 거 하나도 안 썼어요. 하나도. 해독제나 좀 넣어보자. 쓰게 되더라고. 오케이, 여기가 쇼컷이지. 일단은 여러분들 지금 76,000원 모였잖아요. 76,000원 이거 쓰러 갑시다. 76,000원 쓰러 가자. 돈 모은 거 쓰러 갈게요. 맞아요, 상남자는 피지컬이지. 여러분들 이거 다 사용할까요? 사혈방어 이런거? 여러개 사용 다 사용해가지고 이제 다 그거 할까? 사용 이런거 다 사용해줄게요. 지금까지 이걸 안쓰고 있었어. 안 쓰고 하고 있었거든요. 요거는 써줄게요. 돈 나오는 거기 때문에 돈 따발이어가지고 돈 따발 써줍시다. 오, 돈 많이 나오는데? 많이 나와요. 오, 좋아, 좋아. 잘 나와.
많이 나오네. 지금까지 제가 모은 사열들이 많이 있네요. 오, 돈 16만원. 요거 권속의 사열 이것들을 일단 가지고 있겠습니다. 이건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가지고 있고. 자, 이제 보스 잡으러 갑시다. 근력. 기술. 이제 힘이다, 여러분들. 똥 파워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똥 파워. Farewell, good hunter. Farewell, good hunter. 오이 오이, 맞대요. 돈이 아까 전에 얼마 들었더라? 36,000원, 37,000원 정도 드니까 지금 28,000원 있거든요? 28,000원 있으니까 한 만원 정도만 더 얻도록 합시다. 만원 정도만 더 얻자. 근력 25면은 다음에 기술 25 찍을게요. 안 줘? 야, 저기 위에 있는 애까지 잡아야겠다. 안녕? 오케이, 좋아. 39,000원 모았으면 이제 가가지고 수리 한번 해주고 보스 잡으러 갈게요. 수리 한번 해주고 보스 잡으러 갈게요. 나 수리를 안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무기 수리를 안 해놨어, 수리. 무기 수리하고, 그 다음에, 시작합시다. 아, 돼지가 거의 10,000원 준다고요? 아, 진짜요? 돼지를 잡아야 되는구나. 역시 돼지라 그런지 돈을 많이 주는구만. 피해 유지를. 근력을 올릴까? 아, 지구력을 올릴까? 일단 Farewell, good hunter. 아, 나중에 이 성검보다 뭐 더 좋은 칼 같은 거 나오나요? 성검보다 더 좋은 거 나오나요? 오늘 중으로 엔딩 보는 거 가능하냐고요? 제가 볼 땐 가능할 것 같은데요? 빨리 진행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마지막 보스가 얼마나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마지막 보스가 빨리 잡으면 깰 수 있지 않을까요? 아, 성검이 짱이에요? 이거 별로 안 길어요. 네, 별로 안 길고 제가 볼 때는 그냥 적들이 어려워서 그렇지 나서 그렇지. 그렇게 막 긴 게임은 아닌 거야. 그냥 잡아도 되고 안 잡아도 되는 그런 보스들이 많이 있어. 그래도 다 잡으면서 가면 좀 오래 걸릴 텐데 그 안 잡고 가면은 금방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아주머니 여기서 뭐하고 계세요? 아니, 아, 이거 드레스에 이거 피가 이렇게 잔뜩 묻어있는데 이거 뭐한 거야 이거 도대체? 이 게임으로 증명됐어요. 마지컬은 없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보스들 거의 다 1트, 2트로 다 잡았구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진짜 이거는 진짜 이건 제가 화 내도 되는 부분이죠? 이거 뭐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하려고 하질 않아. 이거 여러분들 다 고집이 고집통이 되니까 이거 짱구들이야 다 짱구. 우리 친구 없냐 친구? 아 얘 또 뭐야? 아. 큰 녀석인가? 딱 봐도 되게 무서워 보이는 모습이요. 일단 놈의 패턴을 좀 봐야 되겠죠? 아! 아! 와우! 쉐끼고! 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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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졸라 아파. 근데 유모는 있는데 노모는 아! 뭐하는데 저 이상한거 같다 뭐하는 짓이에요? 뭐하는거야? 이상한거 같은데? 일단 패턴을 좀 보자. 뭐야? 저 지금 뭐하는 짓이야.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전투할 때는 그냥 죽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앞으로 나오는 것 같고 전투할 때 그냥 죽는 것 같아요.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거야? 이거 어디로 가야 돼? 잡은 게 아닌 것 같은데요? 뭐야? 잡은 거야? 해치웠나? 잡은 거예요? 극방여우님 쿠키 한 개 감사합니다. 와무야 지금껏 첫 보스가 제일 어려웠어. 가장 어려운 보스가 네. 뭐였느냐? 첫 보스한테 진짜 많이 죽었죠? 첫 보스한테 6번 트라이 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트라이 한 거 얘기해드리면은 첫 번째가 6번 트라이 했고 두 번째 보스가 2번 트라이 했고 세 번째 보스 원트 그리고 네 번째 보스 원트 다섯 번째 보스 다 사트 여섯 번째 보스 다스트 그런 다음 일곱 번째 보스 원트 그리고 여덟 번째 보스 이트 그리고 예 이트 아 예 일트 첫 번째 보스가 6트 했어요. 그거 말고는 다 쉬웠습니다. 근데 어디로 가야 돼 이제? 들어가야 돼. 여기로 들어가면 돼. 램프가 있었어요? 램프가 아까 거기 있었나? 잠깐만 램프가 게스코인인가 그 뭐지? 신부인가? 걔가 그 친구가 약간 초보 판독기 네 초보랑 고수의 판독기 같은 그런 보스라고 그랬는데 첫 번째 트라이 때 딱 패턴 다 보고 죽고 난 다음에 두 번째 트라이 때 바로 그냥 바로 잡아버렸죠 그냥 페링으로 갔다가 계속 때려가지고 잡아버렸어요. 왜 타고 있는데? 제가 페링을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검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패링을 안 하는 거지 못 하는 게 아니야. 패링보다 이게 훨씬 쉬우니까 이걸로 하는 거야. Very well. Let me step. 되게 자비로운 게임이에요. 기술. 아 이거 천 원 몇백 원만 더 모으면 그건데. 야 대기 한번. 맞아. 성검 들고 패링할 바에 한 대 더 접해는 게 낫죠 그냥.
그냥 패는 게 나아요. 저 인형 그거죠? 리얼하죠, 완전. 리얼한 돌. 세 번째 탯줄 세 개 다 사용하고 게르만 제안을 거절하면 돼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 여자한테 해야 되는 거죠? 여자한테? 여자 앞에서 써야 되는 거죠? 근데 확실히 게임이 쉬운 것 같아요. 약간 이 회사에서 만든 게임들은 다 그냥 미친 듯이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진짜 뭐 할 때 와주면 죽고 막 다 이런. 나름 자비가 있는 게임이네요. 편안하게 플레이하겠다. 심지어 여러분들 블레이드 오브 다크니스보다 쉬운 것 같아요. 다크소울 전신 게임 블레이드 오브 다크니스보다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불본하고 닥스하고 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왜 쉽다고 하는지 알 것 같아요. 데몬즈 소울 말고요. 네. 데몬즈 소울 말고 블레이드 오브 다크니스라고 해외에서 엄청 유명한 게임 있거든요. 이게 그거 그게 정신적 후속작이 이제 다크 소울이라고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 한 적 있었는데 이거 완전 똑같 다크 소울하고 완전 똑같아요. 그래픽만 옛날이고 다크 소울하고 완전 똑같습니다. 뭐야? 200원이 부족하네. Farewell, good hunter. 물약 조금만 더 얻자. 물약 조금만 더. 물약 한 번만 더 얻고 올게요. 그러면 딱. 아모드 코어라고 프롬에서 만든 메카닉 액션 게임인데 그것도 난이도 개 같다고요? 저는 난이도 높은 게임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난이도 높으면 스트레스 받아. 하다가. 난이도가 너무 높잖아요? 막 도쿄야와 같은 거. 네,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도쿄야와 같은 거. 하나가 진짜, 네, 머리 터집니다. 도쿄야와에 비하면 이거는 진짜 거의 세 발의 피 수준. 야인시대도 엄청 어려웠었죠? 야인시대도 장난 아니야. 진짜 어떻게 제가 깬 게 신기할 정도로 진짜 엄청 힘들게 깼어요. 이 게임 끝나면 다음에 다크소울 해달라고요? 다크소울도 지금 가지고는 있습니다. 옛날에 2014년도인가? 네, 저 방송하기 한참 전에 친구가 다크소울 재밌다고 한번 해보라 그래가지고 잠깐 하다가 말았습니다. 하다가 너무 네, 고통만 받는 게임이고 그냥 어렵기만 하고 재밌어가지고 하다 말았었는데 조금하다 말았습니다. 거의 맛만 보고 말았습니다. 사촌 형이 지금 그러니까 외사촌 형이 지금 블러드본이랑 그리고 다크소울이랑 빌려줬어요. Let me stand close. 심심하면은 이거 해보라고 그래요. 네. 체력 올리자. 네. Farewell, good hunter. May you find your worth in the waking world. 이거 탯줄을 이제 다 사용하면 되는 거죠? 탯줄을 이제 다 사용해 줍시다. 여기서 쓰면 되는 거죠? 여기서? 세키로도 할 거냐고요? 세키로는 제가 없어요. 세키로 제가 없습니다. 누가 주지 않느냐는 못할 것 같아요. 굳이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빌려줬으니까 하는 거지. 사용하면 되죠, 여기서?
여기서 사용하면 되는 거죠, 이거? 근데 게임이 이거 가면 갈수록 쉬워지냐, 근데. 가면 갈수록 어려워질 줄 알아. 게먼 awaits you. At the foot of the great tree. 뿌리에서 게르반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Go on, good hunter. Farewell, good hunt. 아, 윤호요? 윤호 진짜 장난 아니었죠. 윤호는 진짜 전설입니다. 근데 플스게임 중에서 가장 재밌게 한 게 윤호. 윤호 진짜. 플래티넘 트로피에 있던 게임 중에 하나예요, 그게. 제가 유일하게 플래티넘 트로피에 있던 게임이 윤호입니다, 윤호. 거목의 뿌리인가, 여기야? 누구지? Someone there? 어? What the? Hello. Good hunter. Good hunter. You've done well. The night is near its end. Now. 윤호 한글판은 플래티넘 딴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러니까요. You will die. Forget the dream and awake. 윤호 진짜 재밌었어. 진짜 장난 아니었습니다. You will be freed. From this terrible hunter's dream. 거절하. 거절하면 되는 거죠? 네. Dear, oh dear, what was it? The hunt, the blood, or the horrible dream? 어, oh, it doesn't matter. It always comes down to the hunter's helper to clean up after these sorts of things. 쟤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어젯밤 사냥에 나섰네. 아, 치사하게 낯들고 있어. Tonight, Gammon joins the hunt. 잠깐만, 나하고 싸우는 거야? 아저씨 왜 갑자기 왜 그러세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와, 뭐야! 열심히 빨면서 싸워볼게요.
나왔다. 쟤네들도 총 쏘는 건 별로 안 나네. 게임 세계가 좀 이상해요. 일본 게임이어서 그런가. 나 뜨고 싸울 때보다 더 나은 것 같은데? 뭐야?
살려줘, 살려줘. 와, 죽는 줄 알았네. Are you cold? 설마 한 번 더 싸우는 거 아니지? 제가 그러지 마라. 남자애 죽어줘. 한 번 더 싸우는 거 아니지? 그러지 마. Oh, good hunter. 야, 오징어가 돼버렸네? 뭐야, 엔딩이야, 이게? 저게 막보였어요? 방금 전에 안 왔던 애가 주인공이에요? 우리가 오징어가 되는 엔딩이라고? 뭐야, 방금 전에 오징어 된 것 같은데? 뭐야 도대체? 갑자기 오징어가 되는 거지? 이거 설마 병 치료 못하고 그냥 내 마탱이 가버린 거예요? 아니면 병을 치료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야? 아, 병을 치료할 존재 필요한 건 병을 치료할 필요가 없고 존재 다시 태어난 거예요? 환생을 했는데 오징어로 환생한 거야? 잠깐만, 이 세계에서 내가 오징어? 현실 세계에서는 이랬는데 방송하는 방송인이었는데 이 세계로 가니까 오징어가 되었어. 스토리 요약도 해보라고요? 그냥 때리고 죽이고 내 적대도 싸우고 그러다 그냥 병 치료하려고 왔는데 오징어가 돼버렸네. 진짜. 그런데 그 뭐냐, 원래 강남으로 가서 치료받아야 되는데 얘가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야남으로 빠진 거야. 글자 비슷하잖아. 야남 강남 야남으로 빠져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얘가 이상하게 강남 안에 있는, 이상한, 또 다른, 패럴레고, 야남. 야남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여기서 수술 받아야 되는데, 이거 어디서 받아야 되지? 하고 돌아다니다가, 의사선생님하고 상담하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오징어가 돼버린 거예요. 너무 쉽게 깼는데? 이것이 성검임인가? 근데 이 게임은 성검전설이었습니다. 이 게임은 성검전설이었어. 아, 파밍을 열심히 하긴 했는데 그 혈석도 다 안 썼어요. 가지고 있는 혈석도 다 안 썼습니다. 큰 혈석들은 다 그대로 냅뒀죠. 그렇게 했는데도 이겼어요. 네. DLC 보스 아무도 100투 넘게 할 수도 있다고요? 에이, 그 정도는 아니다. 제가 볼 때 이거 발레에도 깰 것 같은데? 아니 초반에 이거 처음에 이 게임 할 때 이거 어떻게 스탯 찍어야 되냐고 그러니까 근데 올 체력으로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계속 체력만 오지게 찍었는데 보니까 또 이번에 딜을 찍어야 되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체력이 너무 높다고 이제 딜 찍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딜 찍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렇게 된 거죠. 쫄보가 아니고 살기 위해서 찍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면 디아블로 투어, 네 여러분들 하드코어 같은 거 할 때 여러분들 뭐냐 체력 안 찍고 하나요? 생명력 다 찍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살기 위해서. 네. 죽으면은 손해가 크니까. 그래가지고 생명력을 찍는 거죠. 손해가 크지 않으면 생명력을 안 찍지. 손해가 무지막지하게 크니까 네. 생명력을 찍는 거죠. 네, 여러분들의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쫄보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이거 하코하면서도 생명력 안 찍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맨날 죽는 거지. 해도 못 가고. 네, 진짜 간당간당했어요. 네. 처음 보는 패턴들이 있어가지고, 처음 보는 패턴들이 많아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첫 회에 다 깬 거니까 다 처음 보는 패턴들이었죠. 그 막 눈가에 삥 하고 빛나가지고, 피다는 거. 그것 때문에 한번 죽을 뻔했죠. 그것 때문에 한번 죽을 뻔했는데. 와, 근데 마지막 남은 그 물량 하나 씩 뭐 빨고 난 다음에 이 죽어라 그러니까 해가지고 죽여버렸죠. 네. 쫄깃하게 잘 즐겼다. 아 뭐야 이거 쉽네. 여러분들 이거 워트 못할 사람 없죠? 다 원트했죠? 여러분들 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들도 다 원트했죠? 마지막 보스 되게 쉽네? 이거 뭐야 첫 번째 보스보다 쉬운데? 첫 번째 보스 여섯 번 걸렸는데 마지막 보스 한 번에 잡았어요. 여러분들도 다 원트로 클리어 했죠? 아 내가 이런 거 같아가지고 이런 게임을 안 했다니까. 제 피지컬을 너무 잘 드러내 보여가지고 그래서 안 하려고 했었는데 다들 재미없어졌잖아요. 한 번에 깨버리니까. 아, 아까 한번 죽어줬어야 됐나? 극적인 상황에서 한번 죽어가지고 좀 한번 다시 했어야 됐나? 좀 아쉽네. 아, 양심 선언하면 게르만 3트 했다고. 3트나 하셨어요? 뭐 그럴 수 있지,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제가 아니니까요. 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것저것 게임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 이 게임을 어떻게 하면 쉽게 깰 수 있겠구나 이런 걸 딱 네 척 하면 딱 하고 알아내죠. Good. 아무가 루드비 맞춤 봐야 된다고요? Now, 뭐야 왜 또 나와? Begin the transfusion. Oh, don't you worry. 이거 처음 부분 아닌가? Whatever happens, you may think it all a mere bad. 왜 처음으로 안 돌아 왜 처음으로 그거 된 거지? 뭐냐 타이틀 화면으로 안 가고 왜 이렇게 되지? 아 DLC 가면은 깨라고 만든 나이도 아니라고 저 중화 될 것 같다고요? 그러지 않죠. 만약에 DLC 보스 같은 경우는 페링이 좀 필요하다. 네 보스 패턴을 보고 이거는 딜로 찍어 누르는 게 안 되겠다 싶으면 페링 사용하면 되죠. 페링하면 또 와무 아니에요. 제가 게스코인 잡는 거 보셨잖아요. 진짜 거의 한 두 대 맞았나? 네. 게스코인 잡으면서 첫 트라이 때 이제 패턴 보고 죽고, 그리고 두 번째 트라이 때 한 두 대 맞고 잡았죠? 다 패링으로 갔다가 땅 싸가지고 그냥 푹 찌르고, 땅 쏘고. 패링 어렵지 않습니다. 패턴만 알아내면은,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만약에 못 보셨으면 여러분들 유튜브에 와무 검색해가지고 네 게스코인 잡는 거 어떻게 잡았지? 아 그럼 와무가 와 이 와무가 괜히 그냥 입만 사내가 아니구나. 여러분들 백드립 하는 것만 봐도 알잖아요. 여러분들 제 반사신경 네, 제 동체 시력 백드립 하는 것만 봐도 알죠. 여러분들 리듬 게임 하는 것만 봐도 동체 시력이 장난이 아니야. 딱 느낄 수 있죠. 이게 리듬 게임으로 다져진 피지컬이어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적들이 공격하는 게 눈에 다 보여요. 이거 2회차 바로 시작되는 건가? 이게 2회차예요? DLC인 거예요? 아니면 2회차인 거예요? 이게? 피지컬 리캠으로 기르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뭘로 길러야 되죠? 일로 와봐. 적들은 그대로네요. 아, 바로 4회차 바로 시작이에요. 소리는 데까지 가. 4회차는 무기 모으는 재미로 하는 거예요. 아, 적들이 세졌네. 한 방에 안 죽는 거 보니까 적들이 세졌나 봐요. 4회차에만 나오는 무기도 있는 것 같고. 그죠? 얘들은 또 한 방에 죽네. 그냥 딜도 세고 딱 내 초보자용으로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쉽고 세고, 네, 강하고 초보자들이 쓰기 딱 좋은 검인 것 같아요. 빠르게 이 게임을 클리어하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아주 좋은, 말 그대로 성검이잖아요. 솔직히 성검보다 좋으면은 그거는 네, 신검이겠죠? 아, 2회차 DLC는 지금 가면 진짜 어렵다고요? 2회차는 적들이 더 세져가지고 더 힘들어지나? 그렇지. 자! 여러분들! 블러드본 닫겠습니다. 아, 게임이 너무 쉬워가지고 살짝 실망했네요. 나 한 번 정도 죽을 줄 알았는데. 솔직히 지형지물이나 그런 게 절 많이 죽겠지, 몬스터들이 절 많이 죽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게임은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점프를 못하는 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점프를 해도 이제 살짝 점프하는 것밖에 없고, 이게 막 잡고 올라간다든지 이런 게 없어가지고 길을 갈 수 있는 데가 좀 많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좀 인디아나 존스 하고 나서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지, 자유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DLC는 왜 안 하냐고요? DLC는 나중에 하려고. 일단은 이제 막고 잡아왔는데 DLC까지. 일단 블러드본 여러분들 제 점수는요, 일단은 재밌긴 했어요. 네, 재밌긴 했습니다. 재밌게 하긴 했어요. 재밌게 했고, 아까 전에 말했던 그 단점을 빼고는 할 만한 게임인 것 같아요. 할 만한 게임인 것 같습니다. 제 점수는요, 10점 만점에 7.5점 주겠습니다. 7.5점. 네. 7.5점 줄게요.
일단은 왜 이런 점수를 줬냐. 일단 스토리에 몰입이 하나도 안 돼요, 이 게임. 네. 이 게임은 그냥 때리고 죽이고 부수고 약간 둠 같은 게임입니다. 네. 약간 스토리는 진짜 그냥 거들 뿐이고, 그냥 적들 때리고 죽이고 부수고, 네, 이거밖에 없어요. 네. 이거밖에 없어. 근데 타격감은 또 좋아요. 타격감은 또 좋아가지고, 막상 때리고 죽이고 부수고 하는 거 하다 보면은 할만해요. 할만합니다. 나 이거 지금 보네. 이거 처음 보는데. 그리고 지역명이 아남이라는 거에, 네, 제가 1점 더 추가했어요. 원래 6.5점인데. 강남과 야남, 무슨 연관이 있는 거지? 이게 미래의 대한민국인가? 아, 야하굴 엄청 좋아하는 것 같다고요? 야하굴, 야하굴도 있었죠. 여기 근데 살고 있는 마을 주민들은 뭐 하는 애들이? 저렇게 무서운데 어떻게 돌아다녀? 여기 있는 마을 주민들은 뭐 먹고 살아요? 내일은 국산 파이널 판타지 북명화 하는 거 맞냐고요? 북명화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북명화 하면은 후원 많이 해주실 거죠? 그거 국산 맞아요, 근데? 북명? 북명 국산입니까? 국산이면은 한번 해볼만 한데. 제가 국산 게임은 웬만하면 안 거르거든요. 아, 국산이에요? 국산이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일 게임 북명해야겠다, 북명. 뭐야? 야, 뒤에, 뒤에! 자, 여러분들, 녹화 종료하겠습니다. 블러드본 닫겠습니다. 하, 가자. 아, 재밌었네요. 에이, 재밌...